지금 우리가 어딨죠? 여기는 어딨죠? 케이크를 꺼내들고 있어요. 아, 김수환한테 전화를 내가 할까? 김수환의 집 거의 앞까지 왔는데요. 지금이 50, 야, 지금 59분인 거 아직? 그쯤 될걸? 가자, 가자. 김수환의 집으로 앞으로 가서 생일 축하 축하할 거예요. 야, 지금 몇 시야? 12시 지났는데? 왔거든요. 뭐야? 저렇게 울어. 누가 진짜 울었구나. 미친놈. 그럼 이제 생일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저희 집인데 티나지. 아, 그럼 어디로 갈까요? 아, 그냥 나중에 다 알아서 블루 처리하세요. 야, 이거 머리에 써야 돼. 맞아, 머리에 써야 돼. 이거 써라고? 네. 아, 빨리 일단 들어가요. 아, 너 어떡하죠? 빨리 인사해. 자, 하나, 둘, 셋, 안녕. 네, 여러분들. 저는 오랜만에 화장이란 걸 했고요. 오늘 저의 생일입니다. 아무튼 아까 케이크 파레이드 보셨죠? 저 지금 촬영한다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애들이 저 촬영하는 거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자고 일어나야겠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어나야죠, 저기요. 저기요. 일어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메이크업을 찍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신경 썼어요. 맞아요. 생일 안 챙겨주는 척하면서 나 되게 다이어리즘 넣었니? 아무튼 이렇다는 거. 안녕. 여러분, 여기는 잠실에 있는 청우와오? 청화옥? 한자 오르는 거 티낸다. 청화옥이라는 곳이고, 여기가 순대 국밥 집인데 살짝 육회가 진짜 맛있어요. 저렴하고. 그래서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비건 치즈케이크래요. 그럼 계란 없어? 사실 몰라요. 근데 비건을 파는데요. 우유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비건의 기준이 뭘까? 아몬드 이렇게 먹어서 아몬드 우유? 더 니크, 닐크 팩토리라는 곳인데 치즈케이크. 너 리듬 타면 안 돼. 카메라 흔들려. 여기 묻으면 안 돼. 아, 그러게? 케이크 맛있을까? 자, 빨리 손 들어주세요. 이제 끝. 편집점 하나, 둘, 셋. 여러분, 네이버에 찾아본 결과 비건 케이크 맞아요. 근데 이건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육회가 하나 같죠? 짠. 있었어. 이거 때 빼? 김. 여러분, 육회를 세 개나 시켰는데요. 그리고 얘는 매운 순대국밥? 아, 얼큰 순대국밥? 그리고 그냥 순대국밥이고, 여기가 육회가 진짜 맛있어요. 육사시미는 별론데, 육회가 가성비 최고. 자, 밥을 열어보겠습니다. 가마솥밥. 되게 열심히 사시네. 저 졸려. 너무 맛있게 나와. 역시 아이폰 11. 야, 잘 흘러보여. 난리 났어, 진짜.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아이폰 11으로 보는 게 더 잘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이게 잘 섞어. 저번에 그 다래기 못 섞어서 난리 난 거예요. 그치. 다 섞어. 아, 진짜 나 너무 배고팠어. 아, 에어컨 풀렸다. 응. 응? 피자도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진짜 못 먹었거든. 그냥 육회도 호흡감 먹어. 진짜? 심지어 우리 볶음밥까지 힘났는데 볶음밥까지. 아.
오늘 메이크업이 조금 요렇게 생겼어요. 야, 물이 부족한데? 아닌가? 되게 잘 맞춘다. 나도 파도 모르게 이러거든. 응? 여러분, 물이 부족한데요? 여기 조말로님들과, 여기 왜 후레쉬가 터지지? 그리고 커피를 이렇게, 집으로 갑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 아,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생일 축하해! 예! 여러분들, 이렇게 레페리에서 제 이름을 딴 케이크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메이크업을 찍은 흔적이요. 좀 많이 더럽죠? 그리고, 이렇게. 꽃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 촬영을 마쳤고 케이크를 아주 먹으면서 강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메이크업을 다 찍었어요. 저 뒤에 보여요. 찍고 있어요? 네. 물을 꺼야 되거든요, 저작권. 여러분, 저희는, 오늘 렌즈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꾸 눈이 돌아가네. 강릉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평창 휴게소입니다. 날씨가 지금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 평창 휴게소입니다. 아니, 렌즈 하나씩 사? 닭고기도 하나 살까? 가서 근데 먹으면 또 먹긴 하는데. 김민지가 와야 결정을 할 수 있어. 김민지는 세 개 다 먹자 아직. 그치? 추러스랑 감자 하나. 아, 나쁘지 않아. 남다른 소비를 하는 그녀입니다. 옛날에 브이로그 올린 게 있는데 감자 작은 게 여기 나도 안 떨어지겠지? 작은 게 한 예를 들자면 작은 게 120g에 1,500원이야. 나 그 스토리에 올렸던 거. 아, 스토리 올렸네? 작은 게 만약에 120g에 3,000원이야. 근데 큰 게 200g에 6,000원이야. 이런 느낌이야. 웃기지? 와, 뭐 눈이 아니. 야, 눈이 큰 게 내리네. 눈이 내려요. 이 영상을 아빠가 보면 무슨 눈길에 운전을 하러 가래 이러. 아주 큰일 나거든요. 아버지는 바로바로 보시잖아. 오늘 안전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자 너무 맛있는데? 아, 휴게소 뭘 먹어야 되긴 하나 봐. 펀킥 맛있어. 저 펀킥이 좀 줘보세요. 후딱후딱을 3,500원이야. 후딱후딱? 응. 왜 비싸? 비싸. 원래 3,000원 아니었어? 주는 거야? 아니. 가서 만나요. 아니면 떨어지잖아. 가서. 와! 야, 매우 잘 나와. 야, 완전 쩔어. 와. 이런 게 눈이라는 것이요? 야, 터널 안에도 눈이 달리는데. 돌아오나 봐. 뭐야? 야, 비 맞았어.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 안 춥죠? 저 머리 오늘 세팅 왜 했나요? 저희는 저기 전망대처럼 생긴 곳인가요? 방파제인가? 여러분, 제가 무슨 매니저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게 챙겨드릴게요. 시급 1,000원입니다. 진짜 아주 바다가 맞아. 아, 우산! 아, 이거 우산! 보여줘야지. 무모한 도전을 해본다. 비가 너무 많이 와. 이거는 찍을 그게야 못 돼. 여러분, 지금 파도가 굉장히 세요. 와우! 야, 저 돌고래라니까? 아니야. 뭐 돌고래야. 저 물고기 안 보여? 여러분, 댓글에 써주세요. 이거 얼마나 이상한지. 여러분, 여기 돌고래가 진짜 많아. 강릉 바다 바로 앞에 돌고래가 있어요. 왜 저러고 있을까? 여러분, 저희는 카페로 갈 겁니다. 머리 지금 비 맞은 생쥐꼴이거든요. 그 정도면 양반이지. 강문해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는 강문해수욕장의 강릉커피빵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밥이 콩콩 콩이 땅콩인 것 같은데? 이게 뭔데 무슨 두 개에 2,500원이나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여러분? 난 비추. 나도 비추. 너 먹어봐. 얘가요 제 파우치를 털었대요. 얘가요 볼 사람 구합니다. 여러분 춘천 닭갈비를 먹으러 왔어요. 딱지 닭갈비 시켰는데 냉동에 중국산이 그래요. 술을 못 마시는 김승환은 미란다 드세요. 미린다인데? 안 마셔요. 미린다인데 뭐 미란다. 안 마셔요. 짠 합시다. 하나 둘 셋 짠. 안 먹는 낙지와 닭갈비. 빨리 유튜버들 한 먹어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 냄새. 근데 맛있지 않아? 나 치즈 맛밖에 안 나. 얘가 옅다 떨궈서. 안 나. 아 맛있어. 국내 산지 얼마나 맛있다. 볶음밥. 왜 이렇게 노랗게 나? 카레야? 왜 그래? 야, 내 카레 같지 않았나? 여러분 1월 17일입니다. 1월 17일. 여러분 여기가 강릉의 중앙시장이고요. 닭강정을 사러 왔습니다. 짠. 여기가 벤니 닭강정. 짠. 여러분 여기는 중앙시장. 아 너무 추워. 아우 추워. 약과다 약과. 어 추워. 야 줄 서서 먹는 거 같아. 오늘 닭강정 집이 똑같은 게 세 개야. 근데 지금 마감 시간이라서 사람이 좀 없나 봐. 아. 저쪽부터 같은 곳이래? 그런 거 같은데? 여러분 저희는 뒤에 예쁜 척하네요. 여러분 저희는 닭강정을 픽업을 하고 집으로 드디어 갑니다. 강남에 가요. 갑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은 1월 18일 오전 1시 36분인데요 강릉에서 잘 놀다가 왔고 이 개친구 귀엽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지금 집에 왔고 씻고 누웠습니다. 생일 축하를 해주신 분들이 카톡도 있었고 DM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만 하고 빨리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편집해서 업로드 할 것도 있고 해서 아무튼 최고의 생일 당일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린 언젠간 또 만나요. 안녕. 귀엽지 않나요? 진짜 못생겼죠? 진짜 못생겼어요. 그렇지 않나요? 얘가 이게 혀가 디테일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말아서 좀 잔인하긴 한데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찍찍이가 있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담은 몽몽이 이렇게 그리고 입을 이렇게 뜯어버리면 입을 뜯어버리면 이런 뭉뭉이가 됩니다. 전 이게 더 귀여워가지고 아우 진짜 아 못생겨서 너무 귀여워. 이렇게 뭉뭉이. 그러면은 저희는 언젠간 또 다시 만나요. 아시겠죠? 이야.